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영신공방에서 새로 처음으로 네 오늘 빚은 네 화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지금 한 세 가마 정도 나왔는데요. 아직 이 물량은 다가 아니고요. 일부 물량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계속해서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네, 투입돼서 그림 그린 사람들, 이게 꽃 찍어서 만드는 사람들, 화분 만드는 사람들, 저희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만든 화분들이니까요. 정성이, 처음 치고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에요. 네, 저희가 수제화물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도 가격을 빼고 네, 바로 네, 판매하기 때문에 화분이 다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21번까지 갑니다.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두 개 세트에 9만원입니다. 얘는 제가 물레를 돌려서 만든 분이고요. 다리는 저희가 따로 부칭하고 물구멍, 네, 물구멍 엄청 크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숨쉬기 좋은 화분 안에는 유약이 안 들어갈고요. 자, 얘는 동백꽃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네, 첫 작품치고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딸기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네, 다른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게 첫 영상이다 보니까 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1번 두 개 세트는 9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세 드릴게요. 이거는 15.5cm 좀 못 됩니다. 15.5cm 좀 못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16cm. 자, 높이는 11cm 갑니다. 두 번째 거는 11.5cm 갑니다. 높이. 자, 넉넉한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이 가격에는 어디 가서 수제화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번 빼고요. 네,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세트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좀 서툴지만 네, 싸게 올리니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세트는 두 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농분이고요. 자, 안 사이즈만 칠게요. 9.5cm. 네, 9.5cm고, 높이는, 15cm가 조금 못 되네요. 네, 농분. 이렇게 해서, 대체로 물구멍이 다 큽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라, 네, 다육이 키운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네. 자, 멋있죠? 제가 첫 그림을 못 그리는데 첫 그림을 정성 들여서 그렸습니다. 네,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이번에 두 개 세트 7만원에 갑니다. 네, 3번 주세요. 3번. 자, 3번은요, 제가 찍어 붙였는데요. 수국입니다. 수국인데 좀 유아틱하죠? 네, 나비도 유아틱하고요. 내가 처음 찍어서 붙인 작품치고는 3번은 이거 찍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화분입니다. 자, 3번은 두 개 세트에 9만원인데요. 네, 사이즈는 앞전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9.5cm. 높이는 15cm 조금 못 됩니다. 네. 이게 2번 사이즈하고 3번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4번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얘도 물구멍 엄청 크고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것 치고는, 네,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3번. 네, 두 개 세트 9만원에 갑니다. 다음 4번 세트 갈게요. 자, 4번 세트도 똑같은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네, 두 개 세트에 7만원이 갑니다. 자, 여기는 장미. 네, 두 개 다 장미입니다. 네, 파란 장미, 노란 장미.
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네, 똑같고 네, 두 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 통과. 네. 다음 5번 갑니다. 5번은요, 사각치고 엄청 저렴하게 올립니다. 얘도 수제 화분이고 제가 꽃을 다 찍어서 만든 화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구멍도 뭐 반질반질하게끔 손으로 다 만든 화분들이라 우리는 기계로 찍은 화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에서 만드는 화분들입니다. 사각도 그래서 조금씩 좀 반듯반듯하지는 않고 좀 살짝씩 비틀비틀하는데 화분은 수제화분은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꽃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네, 노란 꽃 빨간 꽃 세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9.5cm 정도 되고요. 동그란 것이 사이즈가 좀 잘 나오고 11cm 높이는 11cm 갑니다. 자, 두 개 세트 7만원에 갑니다. 네, 사각이고요. 네, 진열하기 참 좋은 화분입니다. 멋지죠? 자, 7번 가고요. 다음 8번. 5번. 아, 죄송합니다. 5번 같습니다. 자, 6번은 제가 요아틱하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귀엽죠? 세트입니다. 두 개 세트. 참, 너무 이쁩니다. 얘는 제가 물레분이에요. 제가 물레 배우러 다니면서 만든 분이거든요. 요렇게 귀엽죠? 나름 겁나 잘 만든 겁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서툴 거예요. 아마도 물레분이라. 자, 얘는 두 개에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9cm 가고요. 큰 애는 높이는 9.5cm 정도 갑니다. 자, 작은 애는 8.5cm, 높이는 한 7.5cm 정도 됩니다. 7.5cm. 자, 사이즈 잘 보시고, 너무 쬐끄맣다고 하지 마시고, 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6번 두 개에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7번 세트 갑니다. 7번 세트는 사각이고요. 사각 사이즈가 좀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새인데 엄청 이쁜, 멋진? 새입니다. 자, 두 개 세트에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가격, 사각이, 요렇게. 근데,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초보들이라, 좀, 네, 조금씩 기스가 있죠? 이렇게, 색칠이,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근데 이런 거는, 쓰시는데 상관이 없고, 뭐, 쓸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앞쪽만 보시면 되니까, 새. 이렇게, 네, 요거, 새. 네,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가격인데 두 개 세트 10만원에 가는데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넉넉한 사이즈예요. 얘는 13cm 갑니다. 가로가 13cm. 자, 높이가 12cm. 높이 12cm. 가로 13cm입니다. 두 개가 똑같네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에 네, 자, 10만원에 갑니다. 7번입니다. 여기다 담아버려. 화분에다가. 자, 8번도 멋진. 네. 자, 두 개 세트, 8번도 두 개 세트로 갑니다. 10만원입니다. 대박이죠? 노란색에. 요렇게. 네. 이게 처리들이 뒤에 조금, 네. 화장토가, 네. 붓질을 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사각들은 옆에 이런 데가 잘 이렇게 잘 발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는 잘 바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사각 세트. 아까 얘는 센티미터가 12cm 가고요. 높이가 12cm. 네. 가로 12, 높이 12. 네, 얘는 동백꽃이고 얘는 장미꽃입니다. 화려하고 이쁘죠? 세트로 이렇게 딱 뭐 다육이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8번 세트는 두 개에 10만원입니다. 자, 9번 세트.
자, 9번 세트도 제가 이거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 자, 나비는 초보라 어설프죠? 네, 그런대로 유아특이하게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수국이죠? 네, 수국 멋스럽죠. 새송이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이거 일일이 이렇게 만든대요.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색칠도 이쁘게 됐어요. 정말. 9번 두 개 세트에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자, 사이즈가 10cm 갑니다. 네, 높이는 13cm입니다. 가로 10, 높이 13입니다. 자, 사이즈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국 멋있죠? 네. 자, 초벌 구워서, 네, 또 유약 발라서 두 번 구운 화분. 네, 안전 짱짱합니다. 자, 9번 세트 두 개 세트에 10만 원입니다. 자, 10번 세트는 좀 많습니다. 10번 세트는 6개 세트에 네, 9만 원입니다. 사각이고요. 전부 네, 엄청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다른 거 이거는 다른 데는 막 2만 얼마씩 팔 거. 28,000원 정도 될 겁니다. 저희는 한 개에 15,000원 예, 네, 책정했어요. 공량도 가격 없으니까. 자, 8cm고요. 네, 가로 8cm, 수제 화분이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10cm, 높이가 10cm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0cm. 네, 잘 사이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그림은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장미꽃, 장미꽃. 네, 이렇게 앞에 거 세 개만 치워주세요. 뒤에 거 보여주게. 자, 뒤에 거는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여섯 개 세트에 네, 자, 장미꽃 여섯 개 세트에 9만 원입니다. 네,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세트입니다. 다음 11번 세트입니다. 11번 세트는 네, 자, 11번 세트는 노란색하고 하늘색 바탕색인데요. 네, 나무에 네, 바닥은 이렇게 옆에까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칠해졌어요. 이 세트는 여러 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세 세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있는지, 세 가마가 나와서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세트에 6만 원이 갑니다. 풍경화인데요. 자, 가로가 10cm고요. 높이가 11cm. 네, 가로 10, 높이 11cm입니다. 사각이고 정사각이고요. 자, 이렇게 뒤에까지 네, 멋스럽습니다. 자, 요거는 엄청 저렴하죠. 네, 11번 두 개 세트에 6만 원에 갑니다. 자, 12번 세트는 아까 한 번 간 세트인데요. 자, 요렇게 두 개 세트에 네, 12번 세트는 7만 원에 갑니다. 이게 또 따로 또 10cm고요. 가로가 높이가 11.5cm. 가로가 10, 높이가 11.5cm입니다. 자, 사각이고요. 네. 수제 화분이라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네. 자, 엄청 이쁘네요. 자, 12번 두 개 세트에 7만 원에 갑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13번은 농군입니다. 네. 두 개 세트에 18만 원에 갑니다. 네. 얘는, 요렇게 두 개 색깔도 다르고 나무예요. 다 찍어서 붙여서, 네, 이렇게 색칠한 것입니다. 꽃 만들어서 붙였죠. 자, 요렇게. 얘는 제가 나무, 네, 참나무로 찍었고요. 얘는 그냥 민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요렇게. 물 빠짐은 정말 좋아요. 물구멍은 다 크게 뚫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얘는 13.5cm, 얘는 12.5cm네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구우면서 조금씩 그 흙이랑 만든 거는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냥 구우면서 더 쫄고, 덜 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높이는 20,
24cm, 네, 24cm, 좀 높은, 24.5cm. 높이는 24.5cm입니다. 농군입니다. 자, 물구멍은, 이렇게 3개 내놨어요. 3개. 네, 이렇게. 자, 숨 쉬는 화분입니다. 자, 멋있죠? 자, 13번 두 개 세트에 18만원에 갑니다. 자, 이제 14번 갑니다. 14번은 3개 세트로 묶었습니다. 3개 세트에 10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이 크기에 10만원에 판매할 수 없는 크기예요. 저때 수제화분인데 얘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림을 참 잘 그린 사람이 그렸어요. 이렇게 얘는 사과라고 그렸대요. 제가 보기에는 보리수 같은데 그린 사람이 사과래요. 네, 이렇게 얘가 하나씩 들어서 보여요. 요렇게 그림이 사과 그림 요렇게 그려졌어요. 잘 그렸죠? 네, 솜씨가 그림 솜씨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 얘도 꽃 네 요렇게 뒤에까지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다음 물구멍도 이렇게 요렇게 네 자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요렇게 멋지죠? 자 사이즈는요 11cm 엄청 크네요. 네, 11cm고 네 높이는 12cm입니다. 얘가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12cm나 되나 얘는 네 조금씩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수제화분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손으로 만든 분들이라 정확하게 사이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14번 3개 세트 10만원입니다. 자 뭐 찍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사과 꽃 이렇게 뒤에까지 네 잘 그렸죠? 자 14 득템에 가세요. 오늘 가져간 거는 그냥 득템 하신 거예요. 도매가로 자 14번 3개 세트 10만원에 갑니다. 네 15번 주세요. 자 15번 세트 2개 세트는 7만원입니다 네 얘는 특별 트윈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트윈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밑에 물구멍 보세요. 너무 멋지게 만들었죠. 네, 요렇게. 네. 자, 두 개 세트 7만원이면 한 개 값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요렇게 위에도 전부 이렇게 손 일일 가가지고 엄청 시간 12cm, 가로 12cm. 그 다음에 높이 16cm입니다. 농분입니다. 가로 12cm, 높이 16cm입니다. 요렇게. 이게 몇 세트 있을 거예요? 이게, 몇 개였나? 아무튼, 여러 세트, 세 세트인가 네 세트 있을 겁니다. 다음 16번도 이거 같은 거 나가는데요. 요렇게.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자, 멋지죠? 자, 15번 두 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내가 너무 멋지죠? 멋지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다음 16번 주세요. 16번 자 16번 2개 세트가 7만원입니다. 자 2개 세트 7만원 똑같은 겁니다. 저거하고 무늬만 좀씩 다르고 네 이렇게 색감 같은 거 만드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구멍도 크게 뚫려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니까 손으로 만들어서 자 얘는 11cm 가고요. 얘도 11cm가 조금 네 이렇게 못을 부려놨죠. 네 11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아까 재줬죠. 제가 한 16cm 정도 갑니다. 높이 가로 11cm 높이 16cm입니다. 자 두 개 세트 7만원이면 한 개 값입니다. 자 16번 7만원에 갑니다. 다음 17번 갑니다. 자 17번은 좀 저렴하게 제가 찍었어요. 사각인데요. 그릴 때는 참 이뻤었는데 구워서 얘는 이쁘죠. 네 구워서 나와서 좀 안 이쁜 애들이 있고 이쁜 애들이 있고 근데 얘가 색깔이 포도라고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보라색 진한 보라색을 칠하는 검정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포도나무라고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렴하게 찍었습니다. 사각인데요 두 개 세트 6만원에 가는데요 사이즈요 사이즈가 11.5cm 되고요. 네, 요것도 11.5cm. 높이
12cm 갑니다. 자, 11.5cm 높이 11cm입니다. 자, 사각이고요. 멋지죠? 사각이어도. 네. 얘는 무광 처리했고요. 얘는 유광 처리했습니다. 반딱반딱 유광 처리. 네. 이렇게. 자, 17번 완전 저렴합니다. 이 가격이 갈 수 없는 가격. 수제 화분 두 개 세트 6만 원에 갑니다. 다음 18번. 네, 18번도 두 개 세트 똑같아요. 17번하고 두 개 세트 6만 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똑같이 그렸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포도나무고, 얘는 단풍나무인가? 네. 나무가 멋들어지고 멋있죠? 자, 18번도 17번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네. 19번. 19번은 아주 멋진 화분이에요. 3개 세트 12만원에 갑니다. 네. 요. 이게 축. 이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개. 전부 다 파란색으로 돼 있고, 여기 물구멍 돼 있고, 네. 물구멍. 다리는 4개로 했고, 얘는, 얘도 사과나무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앵두나무 같아요. 자, 사과나무 멋지죠? 자, 토끼 한 마리도 있고, 참 잘 그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포도나무. 포도가, 네, 두 송이, 네, 멋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사과나무. 네, 사과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여기 그림 그리신 분이 우리 남동생인데요. 네, 요렇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개 세트에 12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얘는 12cm 갑니다. 넉넉한 사이즈 12cm. 수제 화분이, 오, 요는 13cm. 왜 이렇게 크지? 12, 그 다음 11.5cm. 자, 높이는 11.5cm. 네. 13cm, 12.5cm. 네,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너무 이쁘죠? 자, 요렇게 뺑 둘러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초보들이 만지다 보니까 조금씩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구워져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렴하게 올린 거니까요. 자, 앞에만 보세요. 자, 19번 3개 세트 12만원입니다.